명을 받들겠나이다. 자명을 받을 사람은 빈이 아닙니다. 평범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약점의 지뢰밭이나 다름없다.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이 되어 모두를 지옥으로 끌어내린다.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나 장봉환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딴 놈이 나보다 폼나는 꼴을 못 본다는 거. 충전을 헤아려던 세력은 잠깐! 특히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선 무조건 내가 제일 잘나가야 직성이 풀린다니까. 너무 잘난 나머지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인간의 유일한 약점이랄까? 사건의 중심인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저는 자살하려 했습니다. 너 혼자 멋있는 척하게 냅둘 것 같아? 찌그러져 이사철종. 이 구역의 히어로는 나다. 그러니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. 오졌다.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겁니까? 대왕 대비 마마, 송구합께도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. 이것이 제가 항상 품고 다니는 유서입니다. 어차피 난 오늘 돌아간다. 쑥대밭이 되든 말든. 대체 왜 충전이? 그것도 하필 중전의 자리에 오르기 전날 밤 자결하려 했단 말입니까? 아, 그것이... 이유가 대체 무엇란 말입니까? 죽고 싶을 만큼 우울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... 사장님! 에라이? 어? 설마 지금 나 안으려고? 하지마! 어이! 오지마! 저리 가!